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세우자 여섯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born again 되고 거듭나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자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갖다가 킵을 못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다가 킵을 못해요. 계속 수족.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족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수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또 오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성벽이 세워져야지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벽이 반드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벽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성령의 상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마킹하고 정말로 이것이 잘못됐다,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가, 저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벽을 갖다가 한참 세우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하는 건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도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롱이 계속해서 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귀에게서 조롱이 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누르려고 하고요,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하고요, 자꾸 낙심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 목소리가 클수록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요, 권투를 갖다가 시합을 하기 전에 서로 말 가지고요, 기를 죽이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서로 기를 죽여가지고 벌써 정신적으로 기가 줄여졌으면 그 사람은 져요, 여러분. 보통.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말싸움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되게 그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이루어 나가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냐면 아예 안 될 거야, 너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조롱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공격이 올 거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러한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핍박이래요.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진짜. 앉은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환경적으로도 오고요, 사람한테도 오고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갈 건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지우쳐가지고 그렇게 갈 건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디스커리지 될 건가.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다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죠? 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주님의 길을 걸으면 인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인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조롱이 오고 멸시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리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 그랬을 때에는 조롱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인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때에 따라서 시절에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후 불면 없어져요,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에 치우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견고해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시절을 따라 정말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악인의 말은, 여러분, 그 말은 그냥 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해요, 그 말이요, 절대로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하고요,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부분으로 갖다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성벽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뭘 볼 거냐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베이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에요. 근데 걱정과 근심도 사실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저는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보고 걱정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항상 근심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물리치셔야 돼요. 왜 이게 물리치는 게 중요하냐면요, 걱정과 근심으로 있을 때에는요, 이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치기가 쉬워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 걱정과 근심하는 걸요 묵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게 커져요. 그러면서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조금 심해지면 어떤 게 오는 줄 아세요? 낙심이 와요. 예.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discouragement예요. depression이에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서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최대의 무기가 한 가지 있다면 두려움도 있지만 낙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요, 디스커리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디프레션이 와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디프레션. 그래서 마귀가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디프레스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영적 침체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매일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천국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 1년 내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요,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제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우울증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살 소망이 없는 거야. 다 포기하고 싶은 거 다 굳잖아,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에요, 그게. 많이 자야 되죠? 예. 네. 아무것도 하기 싫죠? 다 굳지 않죠? 여러분, 초기 증상이에요, 그게, 우울증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우리는 삶의 의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있어야 돼. 아멘?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사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오늘 하루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하러 살아?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침대 맞는 거예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샤워도 안 해요. 여러분, 샤워하는 것도 그렇잖아,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울증 있는 사람 보면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나요, 벌써. 알아요. 왜냐하면 샤워도 안 해. 얼굴도 씻지 않아, 깨끗.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 우울증이 증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삶은요,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삶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다 시작하느냐, 걱정과 근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걱정과 근심일 때 제거하면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근데 걱정과 근심에서 제거를 안 하니까 계속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우울증에 대한 완전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 봤고요. 예.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딱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들어갔어요, 그냥. 예,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싶냐면, 다 죽여버리고 싶대. 그리고 자기도 죽고 싶고.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요즘 총살 사건 많이 나죠, 여러분? 그 우울증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예, 진짜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남자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하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도 걱정을 해요. 표현을 아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제가 어떤 스태티스틱을 들으면서, 뉴스에서 스태티스틱을 보면서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요런 총살 사건 많이 나잖아요. 예. 총으로 죽는 사건이요. 예. 1년에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래요. 1년에. 미국 안에서만. 예. 미국 안에서만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태티스틱을 낸 거예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근데 3분의 2가 여러분 어떤 죽음인 줄 아세요? 자살. 예.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총을 갖고 미국에서. 원래 3분의 1만 남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1만 1천 명만. 여러분. 난 너무 놀랐어요. 그 스태티스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거는 신문에 잘 안 나요. 여러분. 남을 죽이는 사건만 신문에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냥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그러다가 그 스태티스를 보면서, 야, 참, 남을 죽이는 것보다도 자살하는 게 더 많구나. 이게 정신적인 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정말로.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3분의 2의 가운데에서 85%가 45세 넘은 남자들이래. 물론 총으로 죽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45세 넘은 남자들이에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무엇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싸워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스태티스틱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남이 죽이는 것보다도 자살하는 게 더 많구나. 총 가지고. 여러분, 다 우울증 증세예요, 그게요. 총을 가지고 자기를 자살할 정도면 우울증이 심각하게 빠진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왜냐, 걱정, 근심을 잘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요.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요, 이게 자라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오고, 낙심이 자라면은요,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제거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걱정, 근심일 때 제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요. 아멘. 우리가 작을 때 이기면은요, 이겨버려요. 이게 커지잖아요. 우울증 걸리는데 제가 오실 때는요, 3개월, 6개월 상담해야 돼요. 그 사람요. 그 사람 나오려면, 우울증에서 진짜 나오려면 약 안 먹고, 진짜 약 끊으라 그래요. 제가. 그리고 해요. 정말로.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먹으라 그래요. 또. 예. 그렇지만 정말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끌어내려면요. 여러분. 보통. 왜?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작을 때 없애세요. 그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걱정의심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볼게요. 첫 번째로는 걱정의심을 없애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어쩐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게을러가지고 구차나서 뭐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걱정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와서 나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전달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막 근심을 하고 근데 와이프가 그러냐면 당신 정말 글쓰기 좋아하는데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항상 자기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냥 예. 항상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한번 글을 써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뭐 먹고 살지? 내가 좀 숨겨둔 돈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좋은 책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와이프를 만난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썼는데 대작이 나왔어요. 그게. 그게 어떤 글인지 아세요? 나태니엘 하우스톤의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 예. 그 사람이 나태니엘 하우스톤이었어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그것을 통해서 덜어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잡을 구하는데 잡을 계속 못 얻어. 믿으시지 않죠? 근데 잡도 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잡을 찾아야죠. 아멘. 인터뷰도 자꾸 가야죠. 인터뷰 오라는데도 안 가. 그래서 자네한테 잡달라 그래. 예.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새가 공중을 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중 나는 새를. 왜? 먹이 찾으라고. 새들이 공중을 나를 때는 먹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걸 아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꼭 시키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달란트가 있는 걸 시키세요. 아니면 달란트가 없다면 포텐셜이 있는 걸 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없는 걸 시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농구선수에 대해서 했는데 농구선수가 자기가 맨 처음에 프레시맨에 딱 들어갔대요. 프레시맨에 딱 들어갔는데 프레시맨에 들어갔는데 진짜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대학 농구 선수 중에서도. 근데 프레시맨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선배들이 자꾸 일을 시켜. 너 물 떠와. 뭐 해라.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이 쉽대요. 자기가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요. 농구선수를 잘하게 되니까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농구선수들을. 그게 어렵대. 예.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자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후배 농구선수들을 갖다가 리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 왜? 리더십이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리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어떤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더라고. 진짜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여러분의 체질에 안 맞는 일을 하시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것으로 컬링을 주시고요 소명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다른 걸로 하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컬링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아니면 걱정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일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의 체질에 안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일들을 시키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해서는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더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어쨌든 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기도가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네. 정말로 내가 좀 축치고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이게 내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 삶의 경험에 있어서요.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이 어쩔 때는요 진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현실하고 상관없는 환경이랑 상관없는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좌정하고 누리게 돼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구나. 그리고 한 지각이 뛰어난 평안이니까 이거는 환경이랑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 평안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그 말씀대로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보물, 하늘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걱정 그러면 기도야. 아멘? 걱정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잡을 찾지만 어떤 사람이 잡을 찾아요. 근데 그 잡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어쩔 때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는데 내가 머리를 굴리면서 정말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비즈니스가 안 돼,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커스텀을 보내줘야 돼. 아멘. 길을 열어줘.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의 방법으로 다 해봐요, 여러분. 근데 안 돼도 길이 안 열려, 계속. 커스텀들이 안 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도 대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애쓰고만 힘쓴다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진짜로요, 여러분. 아무리 발부동자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하셔야지만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도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진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어쩔 때 그래요. 어떤 분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예. 자녀가 방황하고 막 힘들어.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죠? 항상 따라다니면서 학교도 같이 가가지고 얘가 나쁜 짓 안 하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도 쫓아다닐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 못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아멘.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요. 어쩔 때는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들을.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욕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대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잘해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아멘. 정말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백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래요, 진짜.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발부동 쳐본 거예요, 안 쳐본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면요. 예? 자기 마음대로 발부동을 쳐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애굽의 손에서, 그때? 예? 못했죠.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반드시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요 내가 변화돼야지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 결단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안 돼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만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와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돼요. 아멘.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형상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계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게 변화예요. 아멘.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결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아멘.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한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해주셔야 될 부분이야. 그 부분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 아멘.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단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관없이 일단 길을 여시잖아요. 누구도 못 닫아요 그 문은.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또 문을 닫으시잖아요. 못 열어 여러분 힘으로. 아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시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지각에 뛰어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 겨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릴렉스 해야지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메디테이션 같은 것도 하고 막 요가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잘. 네. 그 메디테이션하고 릴렉스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애가 또 짜증 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짜증이 나 그냥. 바로 그죠 여러분. 네. 그게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메디테이션하고 나 릴렉스 돼 있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릴렉스 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걱정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기도로서.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저는 이걸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제가 12지장 계양을 알았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담대해 보이지만 또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다행히도 그 결박을 끊어주셨어. 나에게서 정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로 막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제가. 예. 근데 어떤 것, 의식적으로 하는 걱정과 근심은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잠재의식에서도 불안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Subconscious에서도 계속 불안해. 그거는 의식적으로 물리쳐도 안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 12장 계명을 제가 알았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 밥을 먹을 때 벌써 불안해하면서 먹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밥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 밥이 안 넘어가죠. 나중에는 위궤양, 12지장 궤양까지 걸린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걱정, 이 잠재의식에서 오는 걱정 있죠. 그럼 어떻게 따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울 것들 중에 하나 뭐냐면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잠재의식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없어져요,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아주 맛있게 먹어, 이제. 네. 건강하게 먹어. 여러분. 왜? 더 이상 이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아,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해서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해? 근심이 되는 거 어떻게 해? 불안한 걸 어떻게 해? 도대체.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세요. 아멘. 이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졌다. 아멘. 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 마음의 평안이 응답이에요. 아멘? 예.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만 평안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말씀해 보면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뭐냐면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되시기 전에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냥요. 예.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막 주로 하시면은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또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아멘? 그러면은요, 그 가사가 믿음이 돼요, 여러분 안에. 그 가사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게 되면 그 가사가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산을 갖다가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 옛날에 제가 그 영어 찬양 가운데에서 그 고등학교 때 막 걱정이 되고 근심 갔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There is no problem to be that God cannot solve it.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He cannot move it.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가사를 생각하니까 아 정말 그렇다. 내가 왜 걱정하고 있나? 내가 왜 근심하고 있나? 아멘?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아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옛날에 저를 많이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럼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찬양 얼마나, 여러분 스마트폰 가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네. 여기에 풍부한 자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도요. 아멘?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성가나 찬양 같은 거 리서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들어보세요, 한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제가 전화를 또 보니까는 라디오까지 되더라고. 보니까는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크리스천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그 라디오 방송을 딱 틀어요.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크리스천 음악만 나와요. 가끔 광고 나오고, 라디오처럼요. 예.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너무나 자원이 풍부한 시대예요, 오늘날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자원은 너무나 풍부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덜어버리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가사가,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를 갖다가 지켜주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셔서, 나의 길을 이렇게 여셨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주셨어.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 그러면은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과거에 그렇게 공유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만약에 내가 과거에 있는 경험이 많지 않다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기록된 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단 걱정과 근심이 오면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면 돼요. 아멘. 그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항상.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걱정과 근심이. 그때 없애세요, 걱정과 근심을.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 세상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한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